안녕하세요. 오더행입니다. 오늘은 얼른 뚝딱 쌈무 맛있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주 간단합니다. 요 무를 일단 껍질을 깨끗이 벗겨줍니다. 소리 들어보세요. 아이 시원해 하는 것 같아요. 아이 시원해. 예뻐졌죠? 먹음직. 네, 오늘은 이걸로 와사비 쌈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 생겨도 괜찮습니다. 어차피 파는 게 아니고 우리가 먹을 거니까 채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. 평상시에는 그냥 마음대로 잘라줍니다. 바로 먹을 수 있는 쌈무입니다. 식초 1, 소금, 소금은 아주 조금. 이거는 취향껏 넣어주면 됩니다. 저희는 매운 걸 좋아하긴 하는데 오늘은 한 스푼 넣어줄게요. 이제 다 되었습니다. 쫄쫄. 네, 다 되었습니다. 이제 짠짜잔. 네, 이거 냉장 보관했다가 드시면 됩니다.